나주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오늘은 좀 날씨가 선선하네요. 이런 날 외부에 나들이도 좀 가시고, 어제 나스닥이 조정받긴 했지만 예측했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근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3일 정도 양봉이 나왔으니까 하루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 예, 원래 그렇습니다. 예, 패턴이 거의 그렇고요.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제 방송 캡처인데 여기 올라왔잖아요. 이만큼 올라왔고 29.5달러 뚫고서 갔으니 조정받을 수 있다. 근데 기가 막히게 29.5까지 다시 조정받았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네, 여기 30, 한 2달러까지 갔다가 여기 정확히 여기를 또 지지를 하네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가끔 신기합니다. 예, 저는 차트 분석하면서 이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이 안에서 움직이고 이게 사람의 심리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도 결국, 자, 하락할 때 윗꼬리 보이잖아요. 그죠? 예, 윗꼬리가 계속 이렇게 길게 보인다. 이거 60분 봉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고요. 여기 상승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래꼬리가 길게 보이죠. 예, 그럼 상승인데, 지금 여기서 윗꼬리 여기 하나 나왔거든요? 예, 여기 하나 나왔고, 지금 여기 두 번째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알수 없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기 아랫꼬리가 많이 달리는 추세고,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았는데, 요 가격대가 또 뭡니까? 60일 이동 평균선이죠? 예, 여기서 딱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박스 뚫자마자 제가 계속 지지선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여기서도 어떻게 되나요? 예, 떨어졌다가 481 이평을 뚫고 깨지고 내려왔는데 241 이평, 61 이평 만나는 데서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쪽도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리고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 보시면 더 떨어지더라도요. 여기 300이라고 240, 482 같이 오는 이 지지선이 있습니다. 여기 한 27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는 충분히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여기 지켜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이평선이 심리선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냥 60일 이평, 20일 이평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빨간색이 20일 이평인데, 자, 2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평균 가격이 여긴 거죠. 네, 30, 한 2달러 되는, 30.5달러 되는 겁니다. 자,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고수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새로 하시는 분들 있고, 야, 지금 떨어졌으니까 새로 들어오자 하는 분도 있고, 장기 투자해서 오래,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결국 이 심리 게임의 투자란 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온 겁니다. 이 판에. 그래서 결국 이 가격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싸게 산 거잖아요. 20일 동안 싸게 사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내서 나가고 싶, 뭐 나가진 않더라도, 그죠? 일부 수익을 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60일선은 뭐예요? 60일이죠? 이만큼의 평균이니까, 이건 지금 60분 봉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60개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쯤 왔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수익 실현해서 파는데,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또 사고 싶으시잖아요. 예,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되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예, 강한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쨌든 하단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단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상승세가 더 싸고 매수세가 슬슬 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위쪽으로 생각하시는 게더 낫다는 거죠. 뭐 떨어져 봐야 얼마 더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핫한 드라마죠. 그래서 저도 잘 보고 있는데, 예,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씨, 예, 박은빈 배우가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 연기를 하려고 얼마나 연습했을까, 그냥 모르고도 느껴지더라고요. 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또 최고의 시청률로 올려놨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 한 편으로 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한국 드라마 컨텐츠의 힘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스토리를 지금
재매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꼭 넷플릭스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네, 물론 넷플릭스는 좋은 회사입니다. 자,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양음양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캔들 저는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항상 가격만 보시거든요. 예, 가격 얼마에 수익률 얼마, 그 다음에 지지선 얼마 이런 정도 보시는데, 근데 캔들의 패턴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영우 씨가 주식을 하시면 예, 굉장히 그 원칙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반듯한 거 좋아하고 패턴 좋아하니까 주식을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양음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 박스 이렇게 보시면 적산병 3개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음봉이 나오고 바로 양봉이 터져요. 그리고 또 음봉, 이게 주봉이거든요. 음봉이 터지고 양봉이 또 터집니다. 자, 이 옆에 박스를 보세요. 그럼 여기도 양봉이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조정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쭉 올라가 줍니다. 여기도 보시면, 네. 양봉, 음봉, 양봉. 그리고 상승. 자, 상승장에 이런 게 정말 잘 나옵니다. 예, 양봉, 음봉, 양봉, 상승. 이 음봉이, 중간 음봉이 결국은 뭐냐? 눌림목이에요. 예, 눌려줘서 올라가는 반응에 잠깐 눌리기 때문에 이때 사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기초적인 주식의 패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락장엔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에선, 여기 이제 하락장 시작했죠? 양, 양이 나왔지만, 하락장에선 주로 음양음이 많이 나옵니다. 음양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나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음봉이죠? 왜? 하락 추세니까요. 예, 음봉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려면, 예, 떨어지고 나서 빨리 짧게 치고 나와야 돼요. 그럼 또 떨어지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온 거는 좀 다르죠. 이렇게 떨어지는 때랑 바로 양음으로 다운된 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양음양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쵸? 양요 밑에가 양이죠. 그 다음에 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양으로 올라갔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양으로 올라갔죠. 그럼 요번 주는 양으로 끝났어요. 그럼 다음 주가 음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양 가면 또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패턴 속에서 그러면 언제 매수하냐? 주봉이 음봉일 때 일봉이 음봉인. 예, 음음인 주봉 음봉, 일봉 음봉. 요럴 때 매수하시면 좋은 패턴이 됩니다.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쓰다가 뭐 지금은 SV 시그널 쓰기 때문에 이런 거안 하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봉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는 주봉이 양봉 되겠죠. 그럼 안 사는 겁니다.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게 음봉 나오겠죠. 그럼 음봉 중에 목금에서 사시면 돼요. 목금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 요런 때 사시면 그 중에 가장 저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때요? 다음 주도 여기 음봉 나오겠죠. 그러면 음봉 중에 한 주에 다섯 개씩이니까 여기서 사면 싼 가격에 또 매수를 하신 거겠죠? 여기는 주봉 양봉이니까 매수 안 하고, 여기도 주봉 양봉이니까 매수 안 하고, 다음 주는 또 음봉인데 이때쯤 사면 되겠죠? 이렇게 사시면 매주 적립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도 않은데 사실 이런 걸안 배워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배워도 보셨고 해보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여러분 그냥 듣고서 하는 투자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접 해보시는 투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일봉하고 일봉에서 볼때 이제 과거 TQ입니다. 과거 TQ에 2000년도 7월이죠. 자, 그럴 때 보시면 이쪽에서 결국은 자, 결국 박스를 뚫어도요. 계속 조정 나와요. 그죠?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갔다 조정 나오고 그다음에 뚫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 똑같은 거죠. 예, 부딪혀서 떨어졌고, 부딪혀서 떨어졌고, 올라갔는데, 조정, 이 박스를 올라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두번 정도 조정 이렇게 또 받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 올라가면 되니까, 자,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흐름상, 여긴 또 바닥이잖아요. 그죠? 이쪽에선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 바닥 부근이니까 한번, 이럴 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정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예,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더 떨어지면 그때 또 쉬었다가 더 낮은 가격에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항상 좀 준비하시고 매월 다른 데 적금하지 마시고 이 TQ로 적금하셔도 된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바라는 건 이런 거죠. 국내 주식으로 수익 내서 또그 수익까지 합쳐서 TQ를 사시면 훨씬 좋지 않나. 요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께는 그렇게 안내를 자꾸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최근에 신입사원들한테 책을 한두개 추천했어요. 그래서 다 읽었는지 체크했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중 5명 중에 3명이 책을 안 샀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유튜브로 봤대요. 자, 여러분, 영상으로만 투자 공부를 하시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책을 안 사고 유튜브로 봤냐? 그때 유튜브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영상으로 봤는데 네가 느낀 건 뭐냐? 무슨 얘기하냐면요. 그 유튜버가 말해주는 느낌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시면 그건 남의 지식입니다. 남의 지식.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내용은 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어떤 걸 깨달았는지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투자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쉽게 하시잖아요. 남지가 않아요. 내가 직접 차트도 설정해 보고, 내가 종목도 선정해 보고, 내가 이렇게 하락할 때 손절도 쳐보고, 상승할 때 제때 타이밍에 들어도 가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주식이 사실 늘지 않을까요? 이런 거안 하고 경기 지표가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사도 됩니다. 얼마가 싼 가격입니까? 그것도 물어봐서 사신다고 하면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본질, 즉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원리가 있다 이거죠. 이 원리 뭘까요? 직접 해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남들이 말로 해주는 얘기 내가 아무리 들어도 아는 건 아직 말은 할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 내가 직접 그 상황에서 해보라고 하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공부의 타임라인을 구별하면서도 노트 안에 생활과 공부를 동시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노트 정리의 방법.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영상 보시며 적어 보셨어요? 저는 적거든요. 노트에다가 영상 보고 제가 써야 되는 내용들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해서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런 활동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수동적인, 그리고 내가 직접적인, 공짜로 주는 거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뭔가에 수고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매하면 매매일지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없이 주식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공부하는 아이들, 전 이게 제가 꼰대인가 봐요.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물론 저희보다 더 발달도 많이 했고 지식적으로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는 게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되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외모를 잘 가꾸더라고요. 옷도 잘 사고 뭐 하다못해 그 핸드폰도 제일 비싼 그 사과폰 쓰고 뭐 이어폰도 되게 비싼 거다 쓰고 해요. 그런데 그책 1, 2만 원짜리를 안 사더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투자 안 하고 이런 데서는 엄청 투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자신한테 투자하는 법을 제대로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해서 뭐제 아이한테는 그래도 책 읽으라고 많이는 하지만 잘안 됩니다. 저 또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보다는 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제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쉽게 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거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해보시고 가끔 언제 매수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모를 때는 주봉일봉 그 상에 음봉에서 매수하시는 거 괜찮은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건 뭐냐면 5월 달에 그때 하락이 이제 거의 끝 막판으로 갔었죠. 그때 제가 소수점 매매라고 말씀드렸을 거야. 딱 걸어놓으면 하루에 매일
원하는 금액만큼 사지는 거. 저는 그때 애플을 5달러, 마이크로소프트를 4달러씩 사게끔, 그러면 하루에 10,000원 정도. 커피를 좀 줄이고, 제가 이제 외부에서 커피를 좀 많이 사 먹습니다. 달달한 걸. 그래서 그거 중에 하루에 3잔 정도 평균 먹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줄이자. 그래서 정말 그, 라떼 재테크죠. 예, 라떼 한잔 줄이고 재테크 두잔 줄였습니다. 하루에 한 잔만 먹어요. 그래서 이걸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일 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걸었습니다. 5달러 사지고 4달러 걸고. 그러면 두달 만에 수익 났어요. 예, 이거 제가 한거뭐 있어요? 정기 주문 1년 동안 예, 매일 사지는 거건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TQ는 안 되더라고. 이거 제가 TQ 걸려고 했는데, 예, 요거는 이제 S증권사인데, ETF는 안 되고 아직. 그리고 레버리지도 안 되더라고요. 오직 미국 주식 종목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했지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수익 나지 않습니까? 쉽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꾸준히 앞으로 3년, 5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두개 회사는 매일 사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예, 그 계좌에다가 돈을 매달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축이죠. 예, 주식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정말 쉽게 하실 분들은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TQ의 일봉이잖아요. 자, SV 시그널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매수 시그널 떴죠? 예, 그때 사고 지금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매도 시그널에, 예, 돗자가 안 보여요. 예, 깨끗합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사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 분위기야. 여기서 매도 시그널 나오면 매도 시그널 어디 나왔을까요? 예, 과거에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서 매도 시그널 나왔죠? 여기서도 나왔죠? 그러면 2000년도 7월에 나오고 9월에 나오고 그때 고민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예, 많이 오른 다음에 매도 시그널 잡으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사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시그널도 좀 믿어야 되겠죠? 예, 신뢰 있게 그렇게 투자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차피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 잘 하시면서 꾸준히 우리 좋은 결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